이렇게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서 행복한 시간 보내는데 어떤 분들은 뭐 공부나 뭐일 때문에 추석인데도 고향 못 내려가시는 분들 참 많이 있으십니다. 저희들도 방송 때문에 지금 못 그렇죠. 내려가는데요. 정말 이런저런 사정으로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 그리고 안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추석 명절 나기 들여다봤습니다. 네. 어머니 드릴 선물도 다 챙겼고, 고향 갈 준비로 설레이던 찰나. 걸려오는 전화 한 통. 여보세요? 추석날 촬영을 하라고요? 빠바바밤. 속으로 신나는 거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방송 때문에 이번에 고향에 못 가는데요. 네. 추석 명절 다양한 이유로 명절을 잊은 사람들 만나봤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자, 그런데 고향에 가지 않고도 여기도 맛있게 추석을 고향인데. 보내고 있다는 어머님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저 주려고 맛있는 거 하고 계시나 봐요. 여기 계셨대요. 어디 계신가 했더니 여기서 송편을 정말 잔뜩 빚고 계시더라고요. 송편 이쁘죠? 어머니, 저 주시려고 이렇게 예쁘게 빚고 아유, 그럼. 나 주려고 이렇게 이쁘게 빚지.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어머니, 저 혼자 어떻게 다 먹어요? 양이 한 한마 정도 되는데요. 네. 이거 아침부터 빚었어요. 미석촌에 오시는 손님들 다 대접하고 나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오늘 민속촌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송편. 예. 제건줄 알았는데 저희 착각이었습니다. 네. 추석을 맞아 민속촌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송편을 직접 만들고 계신 건데요. 네. 저도 이렇게 거들어 봤어요. 명절에는 고향에 못 가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한 번도. 아니 그러면 우리 고향 못 가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됐네. 며느리 때는 안 가면 눈치 보일 거고, 아이고. 지금은 안 가면 손주 손녀 못 봐가지고 보고 싶을 거고. 막내 며느리가 제주도 살아. 네. 못 오니까 그 아기가 났다는데 못 가봤어 내가. 아기 난 지 얼마나 됐는데요? 이제 100일 지났어. 얼마나 이쁠까요, 그쵸? 글쎄 이쁠 텐데 한 번도 못 봐서 울겄네. 어떡해. 즉석에서 영상 편지. 내가 영상 편지.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봐서 진짜 미안하다. 휴가 내서 내가 한번 가마. 몸 건강한 애기 잘 이쁘게 키워둬도 건강하고 우리 사랑한다. 어머님이 지난 사랑이 느껴지시죠? 이제 다 만든 송편을 쪄내기만 하면 되는데요. 민속촌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가마솥에 직접 불을 떼서 송편을 찌는데 짜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맛있어 보이죠? 솔잎 좀 보세요. 잘 먹었다, 괜히. 바로 제가 귀여워. 먹어봤는데 속주부에서 깨를 맛있어. 넣은 깨송편. 잘이야. 진짜 고소하더라고요. 몇 개 좀 갖다 주시지. 저는 콩보다 깨가 좋아요. 저도요. 콩 나네요. 할머니, 송편 다 주세요. 자꾸 손이 갑니다. 외할머니 생각도 나고. 자, 쫀득쫀득하게 송편이 정말 맛있었는데요. 아이들도 직접 송편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행사가 열렸거든요. 내가 만든 송편이에요. 민속촌에 와서 이렇게 어머님들이 직접 준비도 다 해주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좋고요. 안 계셨으면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뻐라. 어깨도 주물러주고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죠. 아침부터 어머님들이 손수 만들고 맛있게 쪄낸 송편을 민속촌에 오신 손님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는데요. 더 많은 고향 못 간 분들 굉장히 많죠. 예. 예. 이곳에서 송편 드시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족이랑 함께 집에서 분들도 쉬고 싶은데 이렇게 떡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니까는 한없이 고맙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의 한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어머니,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0개 1,000원씩 드려요, 어머니. 자, 1,000원씩 가져가세요. 야, 가격도 저렴하고 정말 말 그대로 대목이네요, 대목. 안매야, 부어라. 한 개 남은 거. 아, 엄청 바쁘죠. 요즘 잠을 못 자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자나? 진짜로, 2시간 정도밖에 못 자요. 과일 가게 앞은 그야말로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 추석 기준으로 해서요. 추석 전날이랑 전전날 양 이틀간이 대목이에요. 시장.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내려가고는 쉽죠. 다행히 지금 이맘때는.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해야 되니까.
좀 참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다 보니 손님들도 끊이질 않는데요. 아, 여기 맛이 좋고 항상 신선하고 아주 여기 물건이 아주 최상품이에요. 여기는. 해봐! 아, 장사 이렇게 잘 되면 쉬면 뭐해요. 하루 쉬면 뭐해. 장사 계속 해야죠. 장사가 잘 돼서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고향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겠죠. 엄마가 제일 생각나죠. 갑자기 고향 생각에 눈물이 핑 도는데요. 어머니 좀 눈물 나세요? 명절 못 간 지 한 5년이나 됐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나서 명절 때 장사하느라고 친정이나 뭐 시댁이나 이제 제대로 가서 인사드리고 뭐 오랜 시간 같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아쉽고 죄송하죠. 친정 못 가서 섭섭해? 당연히 섭섭하지. 섭섭하긴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자고. 그러게요. 올해는 꼭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여기 추석이 남일처럼 느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고시촌에 있는 취업 준비생들인데요. 3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창희 씨. 성적을 잘 받지 못해서 이번 추석 때 되게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명절도 잊은 채 이렇게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가족들 되게 보고 싶고 그렇긴 한데 못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실망하시는 모습이라든가 지인들이 시험 어떻냐 어땠냐 그리고 너 앞으로 이제 곧 서른인데 뭐 하면서 지낼 거냐 취업은 잘 돼 가느냐 뭐 그런 말들이 너무 무섭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어서 못 내려간다기보다는 안 내려간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찬도 없이 점심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 요리로 대신하는데요. 야, 이럴 때 명절 음식 생각나시죠? 명절 음식 당연히 생각 많이 나죠. 집에 가면 일단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제사하고 난 전이라든지 가족들끼리 빚은 송편도 먹을 수 있고 집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하는 갑자기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이 너무 하지 않나요? 안 좋으시겠죠? 예. 마침 고시원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들어오는데요. 안녕. 이번에 가지? 안 가지. 안 가니까 여기 있지. 못 가는 건 아니고? 그래. 안 가는 거지. 안 가는 거지? 웃곤 했지만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서 조금은 위안이 되는데요. 아 진짜? 공무원 준비 2년 정도 했고요. 작년에도 시험 보고 네, 올해도 시험을 봤는데 가채점 결과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니어서 네, 좀 부모님 별 낯이 없어요. 그래서 좀 가기는 힘든 것 같아요. 부모님께는 전화로 안부를 대신 전하는데요. 저 학원에 특강이 생겨가지고 그거 들어야 돼서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아버지. 왔다 가라. 가자. 공부도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하다. 죄송합니다. 네가 죄송한 게 아니지. 엄마한테 안부 전해주시고요. 사랑합니다. 한 번도 이렇게 쓴소리를 안 하시고 그냥 공부가 중요하니까. 아이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그냥 안 납니다. 창희 씨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모두 모두 힘내십시오. 자, 이런저런 이유로 고향이 못 가지만 마음만큼은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손님들에게 최고의 명절을 선물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명절을 반납하고 지금 이 순간도 장사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분들 또 그 밖에도 명절에 고향 못 가시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짠해요. 그럼요. 예. 근데 기다리는 분들도 그렇지만 정작 못 가는 분들의 마음이 더 죄송스러운 그렇지. 거거든요. 제가 만나본 민속촌에서 일하시는 어머님들은요. 비록 고향에는 못 가지만 그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명절 분위기도 만끽하고 즐거움을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안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풍성한 이 명절에 점점 작아져가는 일을 생각하는 수험생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변의 관심이 덕담보다는 네. 부담으로 좀 느껴질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그렇죠.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예. 예전에 저도 5년 정도 명절을 잊고 슬슬 그렇겠군요. 추석 특강을 들었었는데요. 예. 그 외에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힘을 내시고요.
특히 재래시장 예전 같지 않다고 해요. 예. 수산물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 예. 많이 애용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예.